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꼬집어 알려드리는 꼬알려사입니다. 보통 몸이 선양이면 눈이 800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0냥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럼 귀는 몇 냥이라고 보는 걸까요? 한 50냥?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눈과 마찬가지로 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일단 귀가 잘안 들리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난청을 예방하고 개선하도록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골고루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그렇게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을 신경 써야 해요. 마그네슘은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하루 권장량은 남성은 350mg, 여성은 280mg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그네슘은 파래와 톳, 이런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고, 바나나에도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엽산. 엽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시금치와 브로콜리가 있어요. 그럼 엽산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엽산은 이 청력을 약화시키는 그 호모시테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줄어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엽산을 골고루 잘 챙겨 먹어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영양소로는 비타민 B가 있어요. 비타민 B가 많은 식품으로는 붉은 생선, 연어, 고등어가 있어요. 소음성 이명 환자들에게는 비타민 B가 부족하더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비타민 B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귀 속의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비타민 B를 잘 챙겨 먹어야겠죠. 이 외에도 비타민 C, 비타민 E도 귀에 좋대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귀에 필요하지 않은 영양소가 없네요. 그리고 아연인 성분이 있어요. 아연 성분은 청각신경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대요. 아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는 견과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늘이 있는데, 마늘이 귀에 좋다는 얘기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마늘이 귀에 왜 좋냐면, 그 달팽이관의 혈액 공급 통로인 달팽이 동맥에 혈관 플라크가 쌓이면은 제 역할을 잘 하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나쁜 것들이 쌓이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늘이 혈관 플라크를 감소시켜주고 이 혈관 건강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대요. 마늘은 정말 좋지 않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타민 B, 뭐 C, E, 아연, 엽산, 마그네슘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모든 음식들을 골고루 잘 챙겨서 먹어야지 귀에도 좋다. 이렇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골고루 먹는 건 이렇다 싶으면 그럼 하지 말아야 될게 뭐가 있을까? 먹지 말아야 될 게. 먹지 말아야 될 게. 그러면 카페인 섭취를 줄여야 한대요. 카페인은 우리 몸의 신경을 자극해서 쉽게 흥분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커피 먹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한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불안감뿐 아니라 이명이나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가 흔히 카페인이 커피에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나는 커피 대신에 카페인 많으니까 녹차 마실래. 근데 녹차에도 카페인 있고 에너지 음료, 초콜릿. 달달하고 맛있는 초콜릿에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식사는 과식을 피하고 80% 정도 포만감을 느낄 정도만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소식을 하면 건강하다고 하는데 소식까지 하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80%그 정도로 먹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 외에 또 생활 습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전에 난청이 왜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난청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6.8세가 더 나이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귀로 얻는 정보도 상당하거든요.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소통도 잘 못하고 교류도 못하고 정보 습득도 잘 못하니까
이렇게 나이를 이만큼 더 먹은 것처럼 노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또 치매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니까 귀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전에 제가 가르쳐 드린 것처럼 청력 트레이닝도 열심히 하고 귀에 좋은 음식도 챙겨 먹고 그리고 무엇보다 귀에 좋지 않은 습관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에 스마트폰에다가 이어폰을 껴서 가지고 다니면서 지하철 같은 데서 들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지하철 같은 데는 기본적인 소음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그걸 들으려면은 소리를 상당히 키워야지 들려요. 근데 그런 소리를 한참 동안 들으면 귀가 굉장히 피로해지죠. 그러니까 그럼 귀가 얼마나 나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야 해요. 그리고 고령자의 경우 장시간 통화를 하고 나면 귀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만큼 귀가 피로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뭐 이어폰을 많이 사용했다던가 통화를 오랜 시간 했다던가 아니면 시끄러운 주변에 공사장을 지나갔다든가 이런 경우 조용한 공간에서 청각 세포를 쉬게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특히 그 주변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시끄러운 굉음에 계속 노출이 되면 소음성 난청이 될수 있대요. 그럴 경우 어쩔 수 없이 내가 그쪽을 계속 지나가야 한다. 그럴 때는 귀마개를 해서 내 귀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빠지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좀 나빠졌다면 실망하지 않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 삶의 질을 좋게 유지하는 데는 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올바른 생활 습관, 식습관, 청력 트레이닝 훈련으로 오랫동안 내 귀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게, 그리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좋은 정보 꼬집어 알려드리는 꾸알려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